한권력의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처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무려 6계급이 강등되고 모든 직위도 박탈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인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에 황병서에 대한 검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검열에서 부정부패 행위가 드러나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황병서가 심각한 강등 조치를 당했으며 별을 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별 내신 대장보다 한 계급 높은 차수였던 황병서가 6계급 아래 상좌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총정치국장과 정치국 상무위원 등 모든 직위도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부정부패지만 라이벌 최룡해의 당 조직 지도부가 처벌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권력투쟁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장성택 숙청에 관여하며 실세로 떠오른 황병서는 2014년 최룡해 대신 총정치국장에 기용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축구는 완전히 뒤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세로, 네. 이 기세로 나가면 네. 세계에서 아마 대권될 것 같아요. 네. 이례적 강등이지만 일정 기간 처벌을 거친 뒤 재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